오빠, 차가 너무 더러운데 세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엄마가 오는데. 내일? 그 다음 주 안 줬어? 내가 내일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어? 설마 까먹었어? 아, 까먹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야, 근데 그럼 이거 세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일 장모님 오시러 가려면은? 어, 그냥 그 노터치 세차인가? 그거 하면 되잖아. 아이, 노터치는 이게 아 굉장히 찝찝한데. 이게 나같이 세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터치는 아유. 무슨 노터치를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우리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보던 것처럼 차가 굉장히 더럽다. 여기 다 염화칼슘 붙은 거라니까? 이게 염화칼슘이 제대로 제거가 안 돼요. 염화칼슘? 염화칼슘 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노터치 세차 하자니까. 그럼 우리 실내 세차장에다 딱 한 시간만 할까? 한 시간? 너 한 시간 소리를 하네. 너 세차장 가면 내 시간 있잖아. 시간이 없다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빨리 노터치하고 그냥 금방 세차를 하자. 노터치 많이 찝찝한데 이거?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타요. 너무 추워. 알았어.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일단 노터치하고 집에 가자. 어, 빨리 타. 너무 추워. 알았다고 알았다고. 가자고 가자고. 아이, 물도 얼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어디나 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물을 뿌렸는데 에어는 쏠 수 있잖아. 아, 날씨 너무 추워. 빨리 집에 가잖아. 아니, 에어만 잠깐만 좀 쏘면 안 되나? 날씨 너무 춥다고. 무슨 에어야. 어우, 너무 추워. 집에 가자 빨리. 빨리 쓰던 거라. 어?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알겠어. 가자 그냥. 오빠 빨리 올라가서 빨래 돌려야 돼. 어?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에어 쏘자고 했잖아. 이거 다 얼었잖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얼었네. 아 여기 사이드 미러 돌고 다 얼었어 진짜. 오빠 걱정하지 마. 야야야야야야 이제 좀. 아니 아. 왜? 뭐해? 이거 손으로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얼어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툭 치면은 이거 다 습을 생긴다니까? 그래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셀프 세차장 가야 돼. 세차장 가자. 내 이거 장모님 이 상태로 못 모신다니까? 일단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건들지는 말고. 아, 또 세차장 가는 거. 아니 지금 다 얼었잖아. 이거는 좀 녹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잔소리 좀 너 일단 빨리 타. 아. 아 진짜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니 셀프 세차를 진작하러 왔으면 진짜 지금 집에 있겠구만 진짜. 오빠 왜? 많이 심각해? 아니 지금 봐봐. 이게 아까 얼었던 것들은 그래서 다 녹았어. 그럼 괜찮아. 다행인데 하단 부분에 지금 이 하얗게 얼룩들이 있지. 이런들이 다 염화칼슘이야. 염화칼슘? 우리 아까 노터치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하단에 염화칼슘도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오빠 노터치 진짜 절대 하면 안 돼?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물이 어는 것들도 있고 오염물들이 제거 안 되니까 이 염화칼슘 봐봐 지금 여기 이 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뭐야? 뭐가 진짜 더럽다. 자 그리고 이게 본넷 때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것들 있지? 이런 애들이 아직 다 염화칼슘이라고. 어 그러게 세정이 잘 안 됐네. 그래 이게 염화칼슘이 세정제하고 물만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는 이 셀프 세차를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아 역시 세차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신날 수가 진짜. 내가 좋아도 취미가 나오는데 이게 어? 신이 안 날 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해줄게. 너 뭔데? 이 염화칼슘이 이제 방치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부식을 일으킨다. 부식? 차량이 그 썩는 그런 거 있지 막. 그럼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도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염화칼슘은 여기 아예 차량 하단 부분 아예 밑바닥에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세차여가지고 이 하부 세차 있지. 여보 저번에 해봤잖아. 이게 하부에 물 이렇게 쫙 막 떠는 거. 그런 거 이게 한 번씩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면은 겨울철에 아주 좋다. 진짜. 아 빨리 세차 좀 하자. 빨리 시작하자. 어? 집안일도 엄청 많은데 빨리 좀. 그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갈까 세차? 진짜 간단하게? 아 진짜 간단하게 하자. 아 그럼 내가 이제 간단하게 진짜 물품 조금만 가지고 올게.